이 과장이 잘 이끌어줘서 그럴 겁니다. 아유, 아닙니다. 수고해요, 이 과장. 네, 우리 소장님 핸드폰입니다. 아, 예. 아, 지금 잠깐 나가신 것 같은데요. 아, 들어오시면 바로 전화 드리라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응?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예, 저 동력개발에서 전화 왔습니다. 아, 누구 맘대로 내 전화 받으라고 했어요? 아니, 뭐 저... 급한 전화인가 싶어서요. 발신번호 찍히는데 뭐하러 받아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저... 아니, 제 사진을 또 이렇게 핸드폰에 붙이고 다니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뭐, 혜성 씨 뭐 이뻐서 붙이고 다니는 줄 알아요? 어, 왜 이래요? 저도 소장님 사진 찍어갖고 매일 보겠습니다. 예? 아니, 뭐 소장님만 제 얼굴 매일 보라는 거 있습니까? 내가 뭐 혜성 씨 얼굴 뭐 쳐다보기라도 하는 줄 알아요? 이야, 얼굴이 아주 험악하구만. 응? 이 사진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라는데 우리 소장님 얼굴이 이렇게 생겼네. 빨리 지워요, 빨리. 싫습니다. 아, 제 핸드폰 가지고 제 맘대로 한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박 기사! 아, 예! 박 기사 지금 청담동 현장 갑니다. 험악한 우리 소장님 얼굴 매일매일 아주 닳도록 볼 겁니다. 야, 박혜성. 네 인상 그렇게 대단하지? 이거 가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순진한 표정을 지을 수가 있어? 아무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둘째 딸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양재동 사모님 때문에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총각은 괜찮다면서요? 아유, 뭐 그만한 총각 없으려고요. 우리 유진이 선만 보겠다고 하면 귀한 집 자제들이 줄을 섰는데. 아줌마 딸은 어때요? 사귀는 남자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직장은 어떠냐요? 네, 조일랜드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조이랜드라면 오 사장님 회사예요. 세상 참 좋네요. 정말이에요? 거기 사장님이 오 사장님이에요? 아, 내가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어느 부서에서 일해요? 이름이 뭐예요? 내가 오 사장님한테 잘 말해볼게요. 아니에요. 왜요? 잘 봐달라고 부탁하면 좋죠. 아유, 진짜 잘 봐주긴요. 일이야 직 능력껏 하면 되는 거지 잘 봐준다고 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아줌마 하여튼 자존심 하나는 알아줘야 돼. 다른 사람들은 줄을 못 서서 야단인데. 너무 그러지 말아요.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어, 미주 데리러 갈 시간이네. 갔다 올게요, 아줌마. 네, 다녀오세요. 네. 원수는 왜 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더니 설마 사장하고 부딪힐 일이 없겠지. 우리 혜란이가 누군지도 모를 테고. 대체 왜 보자고 하시는 걸까? 민지의 어머니 현규 아버지의 첫사랑이었어요. 현규 할머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는데 결국 재혼하셨죠. 나에 대해 뭘 알고 그러시는 걸까? 네, 박혜란입니다. 나 현규 할머니인데 지금 오는 중이요? 아니요, 아직.
공연이 집 찾느라 애쓰지 말고 택시 타고 와요. 알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비우면 돼. 똑똑하고 야무지다니까 그걸로 됐지. 심성만 반듯하다면 바랄 게 없지. 어, 어디 가냐? 네. 나라, 무슨 고민 있냐? 고민 있으면 이 삼촌한테 다 털어놔봐. 아니에요. 제가 고민이 있는 얼굴인데. 어머님, 손님 오셨어요? 그래.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오라고 해서 경우가 아닌 줄 알지만 이해해요? 아니에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 대하는 태도 이게 뭐야? 어, 형규가 얘기했던 그 아가씨다. 아, 반가워요. 나 형규 이모예요. 자, 어서 내 방으로 가요. 응? 자, 어서 와요. 이쁘다 언니, 그죠? 앉아요, 앉아. 응? 앉아. 할머니, 너무 갑작스러운 데다가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빈손으로 왔어요. 죄송합니다. 아유,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아요. 근데 우리 파크에선 언제부터 일했어요? 올해 입사했어요.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는 여러 번 했었고요. 그랬군. 그런데 하실 말씀이. 아유, 내가 우리 형규 얘기 듣고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선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우리 형규는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손주예요. 우리 형규가 어떤 아가씨를 마음에 두고 만나고 있는지는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늙은이가 주책 맞다고 책망하지 말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든 거절하려고 했는데 할머님이 하도 간곡하셔서 찾아뵙는 게 예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유, 기특하기도 하지. 왜 놀라지 않았겠어요. 다시 한번 사과할게요. 아니에요. 사과는 제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할머니 청이 간곡했다 해도 이런 식으로 찾아뵙는 거야말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야. 오지 않았으면 내가 섭섭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손님이 왔는데 차도 안 내오고 뭐하는... 괜찮아요. 하실 말씀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면 전 금방 일어나겠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했는데 무슨 소리야. 저녁까지 준비했으니까 저녁 들고 천천히 가요. 아니에요, 할머니.